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팔아온 약사와 약품 도매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발기부전 처방전 받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습니다. 이 남성이 처방전이 없다고 말하자 약사는 다른 제품을 권합니다. 약사가 권한 비타민 제품은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린 겁니다.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사람은 약품 도매업자인 53살 이모 씨. 이 씨는 인터넷에서 통을 구하고 인쇄소에서 주문한 라벨을 붙인 뒤에 통에 캡슐을 담아 전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택배를 통해 한 캡슐당 4,000원에 판매했고 중간 유통업자를 거쳐 수도권 약국 12곳에서는 15,000원씩 모두 8,000여 개의 캡슐을 팔았습니다. 함량을 알 수가 없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했을 때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씨를 구속하고 약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